아, 안녕하세요. 지금 저희는 이제 어떤 계기로 영상을 찍게 됐냐면, 일단 여기는 일본에서 가장 이 뭐라 해야 되죠? 전자상가로 아키바에, 가장 네. 아, 아키바란다. 일본에서 제일 네. 큰 전자상가예요. 네. 일본에서 가장 큰 전자상가인 아키하바라에 와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왜 이런 영상을 찍게 됐냐면, 일단 저희가 이제 물건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트와이스 얘기가 나왔어요. 트와이스 얘기가 나왔는데, 이제 제 왼쪽에 있는 이제 일행분이 아 그냥 닉네임까지 네. 밝혀도 돼요. 네, 그 일행분이 트와이스 일본 사람 잘 모른다. 근데 이제 저는 아니 요즘 일본 사람 거의 다 안다. 왜 무슨 소리냐? 트와이스 무시하세요? 했다가 아니 트와이스 모르는 사람 많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내기를 하기로 했어요. 무슨 내기냐? 이제 일본인 아무나 붙잡고 세 명한테 아 다섯 명까지 합시다. 다섯 명이요? 다섯 명. 오케이 오케이 다섯 명 합시다. 다섯 명한테 뭐 트와이스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? 했을 때 안다 모른다 해서 과반수가 이제 넘어서 지는 쪽이 음료수 사기를 했거든요. 이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트와이스를 안 유명하다고 생각하세요, 일본에서? 모르는 사람 많다고요. 외국 그룹이라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. 네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. 名前って何ですか？あ、여기 지금요? 오오오マジか자 이제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. 예, 일본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젊은 이제 친구분이랑 나이 드신 젊은 회사원분들도 알고 계신 분들 회사원도 아니었잖아요. 아 예예예 예. 회사원도 아니었잖아. 느낌이 어떻습니까? 예. 아 잘 먹겠습니다 음료수. 나 내 거구나. Get it. 잘 먹게요. 굿모닝.